자, 안녕하세요. 머신원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날 또 이렇게 기계 보러 왔습니다. 예. 2022년 11월 25일인데, 금요일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윌리엄입니다. 네, 윌리엄. 네.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수직 머신 센터를 위주로 했는데, 네. 특별히 수평. 네. 아, 수평. 네, 수평 머신 센터, 이제 호리젠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에이스. 에이스. HM. 500. 638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이 두산 건가요? 네, 두산입니다. 오, 두산 인프라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중에서도 네. HM 630. 630. 네, 2005년 거. 네, 2005년 거. 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호리젠탈 머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호리젠탈 같은 경우는 기계 외관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네. 아, 새 것처럼 보이네. 네, 새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좀 했습니다. 화장. 네. 안쪽에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네. 자, 와, 아주 깨끗해요. 아, 엄청 깨끗하네. 저 안에 이제 그 테이블 네. 인덱스 쪽에 네네. 이게 이제 630, 630이라는 얘기죠. 자, 요런 거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주축. 네, 이렇게 주축. 돼 있네요. 주축이. 아니 머신 센터랑 이거랑 뭔 차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뭐 특별할 게 뭐가 있어? 글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쫙 보면은 네. 자 이거는 공구가 수평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평으로 돼 있죠. 요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자. 아 이쪽 이렇게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하는구나. 아래 위로도 왔다 갔다. 아래 위로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요 테이블이 네. 360도 회전을 합니다. 테이블이. 자 테이블이 네. 돌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테이블이 되면 다면 가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죠. 네. 이게 90도, 45도 자기만큼 다 되고. 심지어는 요새 나오는 건 여기다가 네. 턴밀도 돼. 턴밀도 이거 돌려가지고. 아 진짜? 네. 아, 고속으로 회전이 된다고요? 옛날 거는 안 되는데 요새 나오는 거 그것도 돼요. 아 요즘 기계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이게 테이블이 돌면서 네. 좌우로 또 여기서 이동하니까. 아 좌우로 이동하니까. 여기서 페이스밀도 돌아가면은 네. 움직이면서 공작물을 가공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다면 가공도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칩이 막 이렇게 떨어지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칩배출이 네. 용이합니다. 아 칩배출 수직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밑에 고여 있잖아요.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옆으로 돼 있으니까 다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칩배출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컨트롤 박스? 네. 화나꺼 18IMB. 생각보다 깨끗해요. 네. 굉장히 깨끗해요. 네, 관리 잘하셨네. 아주 자, 좋습니다. 환학 시리즈고요. 18IMB. MB 모델이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피지? 네. ATC가 60개. ATC 60개. 60개 있고 주축 관통이 있어요. 주축 관통. 아, CTS가 있어요. 네, CTS. 금방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ATC하고 보시면은 여기 따로 있죠. 아, 따로 있네요. 네, 아, 이게 따로 있는 거 분리해놨구나. 끼어서 분리해서 이동해서 조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안에 한번 보여주시죠. 오, 야, 이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게 돼 있네요. 야.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네네.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기 이제 붙이게 되는 거고. 뒤로, 뒤쪽으로 들어가. 뒤쪽으로 들어가겠죠. 네. 풀 체인지 할 수 있게끔. 이동을 하기 위해서. 네. 분해를 해 놓은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네. 치컨베이 필요하죠.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양이 많이 이제 절삭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이 많은 날에는 예. 치컨베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앞에 보시면 네네. 아까 얘기하다 말한 테이블이 쪽 앞으로 오면 테이블이 이거는 호리젠탈은 두 개로 돼 있어요. 아, 요렇게 돼 있구나. 심터스 현대에서 봤던 네, 거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얼 타임이네. 여기서는 네. 공작물을 이제 설치하고 설치해서 그렇죠. 세팅 해놓고. 네. 이게 다 저 안에 있을 때 아까 본 거는 거기서 네. 가공하고 있고 일단 이제 다 끝나면 다 턴 해가지고 저쪽에 나오면 여기서 다시 또 뛰고 자 여기 보시면 위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위에 그 크레인 가지고 쫙 해가지고 제품을 내릴 수도 있고 내릴 수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이제 팔레트 체인지라 그러는데 네. 여기에다가 팔레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자동으로 위서 네. 내려가지고 여기다 하나씩 빠르게 통으로 맞습니다. 통으로 내려놓고 올려놓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난 거는 또 이렇게 또 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밖에서 여러 개 세팅해놨다가 제품을 알겠습니다. 끝나면 하나씩 이렇게 체인지해서 빨리 가공을 할 수 그래서 있죠. 이런 조작 그 패널도 네.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이제 조작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식 2005년이고 RPM은 6000RPM 6000RPM 네. BT50 타가이드 타입 타가이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타가이드 방식이니까 뭐 그냥 막 그냥 막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죠. 아, 두산. 네, 테이블 사이즈 중요하죠. 630. 네. 요거 필요하신 분.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세요. 어디로? 자, 머신어리로 지금 연락 주세요. 네, 빨리 연락 주셔야 돼. 이거 뭐 또 한 일주일 때 전화 가지고 품절 나갔다고 하면 또 실망하시니까 네. 빨리 전화 주세요.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